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백을 잡는 방법, 정확한 수순이 필요합니다. 한번 백을 잡는 수순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여기 치중이 급소갔지만은요, 여기서 이렇게 붙이면은 이한 점도 살아갈 수도 없고 여기 끊는 수도 안 되고 지금 땅 모양이 안돼 보이죠? 어디 둘 곳이 없습니다. 흙이 끊을 수도 없고요, 넘어갈 수도 없고 아 이거는 안돼 보입니다. 그렇죠?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넘고요. 넘었을 때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너무 싱겁죠? 여기서 먹여치기 할 것입니다. 자, 따면은 이때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붙이면은 이 형태는 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. 지금 어디 놀 데가 없습니다. 여기가 급소? 이렇게 단수만 치더라도요. 지금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거 여기는 이어도요. 이거 안 되겠죠? 그렇다고 이거 잡으면요, 이거 따서 살게 됩니다. 그럼 여기서 붙였을 때 단수 치는 수는 모양이 지금, 예, 이렇게 치고 따면은 또 이쪽 치면, 아, 이게 지금 너무 이을 데가 너무 많죠? 아, 이것도 안돼 보입니다. 그러면 과연 잡는 방법, 어디가 급소일까요? 잘 보십시오. 넘어가고 먹여치기 할때 이걸 따면 안 됩니다. 따지 말고 이때 급소를 치중합니다. 이때 치중을 해야 지금 백이 여기는 못 놓고요. 어허, 이거 지금 곤란해졌죠? 따면은 여기 끊어서 두 점이 잡히죠? 그렇다고 여기 두면 이거는 또안 되고요. 예, 요 치중 한 방에 백이 둘 것이 없습니다. 그렇죠? 끊는 수와 요거 따는 수. 그래서 넘어가고 먹여치기 할때 먹여줬다고 무조건 따는 게 아니고 요렇게 치중 요소를 하시면은 백을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